챕터 1 문제 풀이입니다.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시키면 원래 저장됐던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시프트 레지스터는 뭐 IC의 형태이든 프로세스에 내장된 형태든 기본 구조는 제어 모드가 있고 여기가 입력 비트이고 출력 비트일 때 병렬 입출력일 때 제어 비트에서 뭐 오른쪽으로 몇 비트 이동하냐 왼쪽으로 몇 비트 이동하냐의 제어를 주면은 입력 값이 이동된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값에 0100으로 입력됐다면 출력할 때의 레지스터의 상태 값은 이게 하나 두 비트 이동하겠죠. 그러면 00으로 채워져서 1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기의 값이 10004이고 출력될 값이 1이면 결국 4에 나누기 2, 2를 두 번 나눠준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레지스터이다.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2를 곱하게 되고 오른쪽은 이동한 횟수만큼 2를 나누게 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2비트를 이동시키면 두번 나눈 값이 되고 원래 값을 4로 나눈 값이 된다. 아까도 2를 두번 나누기 때문에 결국 4를 나눈 값이 되고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시키면 정답은 원래 값에 4를 나눈 값이 되고 4분의 1배한 값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CPU 내부에 있는 특수 목적용 레지스터 인터럽트 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주소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이라 하는가? 먼저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CPU,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중 CPU의 구성 요소를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부가적으로 각 연산 장치를 제어 장치 레지스터를 이어주는 내부 버스, 그리고 이것과 내부 메모리, 버스 시스템을 연결하는 버스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인 구성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메모리로부터 인출된 명령을 MBR을 통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여기서 명령어를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MAR과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버퍼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읽어서 메모리에 액세스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주소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부터 또는 어큐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MBR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리고 연산 과정의 결과를 플래그로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리고 점프와 같은 인터럽트 발생 시 실행 중이던 주소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그 인터럽트의 서브루틴이 끝났을 때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복귀 주소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스택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런 내부 CPU 구성에서 명령 사이클의 주요 구분을 보면은 명령 사이클 주 상태를 보면 호출 상태, 실행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인터럽트 사이클과 간접 사이클이 있는데 먼저 호출 사이클은 패치 사이클이라고 하고 인출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정은
PC값을 어드레스를 읽고 그 어드레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 형식을 인스트럭션 리스트까지 가져오는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에 있는 메모리에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 단계는 그 명령어 형식을 해석해서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이 기본 과정이겠고, 호출 과정과 실행 과정이고, 이 호출 과정과 실행 과정이 중간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기하기 위한 것, 점프하기 위한 것, 위한 과정이 인터럽트 과정. 이 과정에서는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 주소를 스택 포인트에 저장하고, 인터럽트 서브루틴을 실행하고 복귀하기 위해서 그 주소를 가져와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루틴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간접 사이클은 패치 과정에서 로드된 명령의 형식의 오피랜드 주소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효 주소가 아니고, 오피랜드 주소가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때 간접 주소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를 읽고 오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 간접 주소일 때 유효 주소를 가져오기 위한 중간 단계적 과정을 간접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명령어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주경장치에 로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어가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백번지에 저장되어 있을 때 PC 값의 베이스 값은 100부터 시작하게 되고, 1번 먼저 패치 사이클은 PC 값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CPU는 주소 백번지를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액세스하게 되고, 여기에 명령 형식이 예를 들어서 로드 500이다 했을 때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일련의 비트 형식이 버스 데이터를 통해서 MBR로 옮겨지게 되고, 이때 PC 값은 한 주소 증가된 예를 들어서 101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BR의 값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 패치, PC에 해당하는 주소의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그 안에 있는 명령어 연산 코드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까지 가져오는 과정. 이 과정이 패치 과정이고, 또 실행 사이클은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로드된 값을 OP 코드와 오프렌드로 구성되어 있고, OP 코드는 제어장치나 연산장치에서 해석하게 되고,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해당되는 주소가 여기에 500이라면 해당되는 주소가 다시 MAR로 옮겨지게 되고, 이 500번에 해당하는 주소가 똑같이 다른 메모리 영역 500번지로, 그리고 이 값이 예를 들어 7이 저장되어 있다면 데이터 버스는 여기를 액세스하게 되고, 데이터 버스는 여기에 MBR의 7을 가져오게 되고, 이 값은 OP 코드 연산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로드이기 때문에 7의 값은 어큐뮬레이터로 7이 이동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실행 과정. 실행 과정은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있는 명령어를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유효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OP 코드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까지가 실행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로드가 아니고 뭐 저장하라, 스토우면은 AC 값이 예를 들어 20이면은 20을
예를 들어 500에 저장을 했을 때20 값은 A MBR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500번지 주소를 억세스하게 되고, 20이 여기에 라이트 쓰여지게 되는 과정이 스토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인터럽트의 이벤트에서 수행됐을 때 PC에 수행되고 있는 주소가 스택 포인트로 저장하게 되고, PC는 새로운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고, 그 주소에 따라서 패치와 실행 사이클이 지정되고, 그 서브루틴이 종료되게 되면은 스택 포인트로서 다시 기존의 루틴의 기존 프로세스의 주소를 로드해서 기존 프로그램으로 복귀되는 과정까지가 인터럽트 사이클이고, 간접 주소 사이클은 패치된 주소가 이 패치된 주소가 패치된 인스트럭션 명령어 형식의 오퍼랜드가 유효 주소가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된 간접 주소일 때 간접 주소를 통해서 실제 주소까지 찾아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간접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0인데 이 500이 간접 주소다 할때이 500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 번지라 하면은 다시 이 주소값이 로딩되고 만 번지를 다시 한번 억세스하게 된다. 그러면은 간접 주소일 때는 메모리 억세스가 두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간접 주소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명령어 사이클이고, 따라서 질문 문제에서 요구하는 인터럽트 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PC 카운트의 주소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트입니다. 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점프 명령어가 30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오퍼랜드가 20이라면 몇 번지로 점프할 것인가? 먼저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명령어 형식은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고, OP 코드는 수행할 연산을 말하는 것이고, 오퍼랜드는 유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나타내는데, 이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0 주소 명령, 1 주소, 2 주소, 3 주소가 있고, 0 주소는 주로 스택이나 푸시, 스택을 사용하는 푸시팝 연산. 그래서 오퍼랜드 부가 없고 OP 코드만 있는 주소 명령 형식이고, 1주소 명령은 한 개의 주소, 2주소 명령은 두 개의 주소. 여기가 OP 코드고 오퍼랜드 1, 오퍼랜드이고, 2주소 명령어는 연산 후 입력 자료가 소멸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소와 여기 주소를 더한다 할때 저장된 결과가 앞쪽에 오버레이트 될수 있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3주소 명령어, 이게 3개로 구성된 명령어가 3주소 명령어고 연산 후에도 원래 자료는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을 다시 살펴보면은 아까 직접 주소 방식,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을 때이 오퍼랜드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 주소이고, 간접 주소 방식은 요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이게 실제 유효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주소이기 때문에 한번더 찾아가야 된다. 간접 주소 방식이 아까 우리 명령어 사이클에서 간접 사이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즉시 주소 방식은 이게 오퍼랜드가 주소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상수 값이 저장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시적 주소 지정 방식으로, 이거는 앞에 0 주소 지정 방식하고 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정할 주소가 지정되어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스택
스택이나 뭐 어큐뮬레이터 누상기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레지스터 방식은 여기 오퍼랜드가 주소가 아니고 레지스터 번호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고, 레지스터 간접주 방식은 레지스터인데 메모리의 주소를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그러니까는 직접 주소 방식은 레지스터에 직접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은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간접 주소 방식보다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이 더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주소 방식인데, 변이 주소 방식은 상대 주소 지정하고 인덱스 주소, 베이스 주소가 있는데, 어떤 계산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을 알수 있는데, 상대 주소 방식은 PC 카운트 값하고 오퍼랜드 주소 값을 더해서 주소 값을 구하는 방식이고, 인덱스 주소 방식은 레지스터의 번호 값과 명령어 주소 값을 더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베이스 레지스터 값과 주소 필드 값, 앞에는 인덱스 레지스터 값과 주소 오퍼랜드 값이고,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 값과 주소 필드 값을 더하는 값이다. 그래서 상대 주소 방식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PC 카운트 값에 명령의 주소 필드 값을 더해서 데이터 값을 구하는 방식이므로, 여기서 상대 주소 값을 사용하는 점퍼 명령어가 300번째 저장되어 있다. 이것은 PC 값이 300이고, MAR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를 통해서 버스 데이터를 통해서 300번지에 가보니까는 여기에 명령어 형식이 있는데, 이 명령의 형식에 보니까는 점프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는데, OP 코드는 점프 20 이렇게 돼 있었다. 이때 그럼 최종 상대 주소 값은 얼마냐? 상대 주소 값은 PC 값 더하기 오퍼랜드 주소 지정 값. 오퍼랜드 값인데, 오퍼랜드 값은 22인데, 이 PC 값 300인데, 이 값을 로드하는 과정에서 로드해서 인스트럭션에 저장됐을 때이 값은 한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PC 값은 301이 되고, 오퍼랜드 값은 20이 돼서 301 더하기 20. 따라서 실제 점퍼가 수행하는 주소는 321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상 기억 장치 구현 방법의 한 가지로 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나누고 주소 변환 및 대체를 하는 방식은, 가상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페이징 기법은 주 기억 장치 기억 장치 가상 기억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누는 방식이고, 세그먼트 방식은 앞에 페이징 기법의 동일 블럭 크기로 페이지를 나누었을 때 내부 단편화의 단점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기의 페이지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이 세그먼트 방법이고, 세그먼트 방법도 블록 크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 단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
기억 장치는 가상 기억 장치, 메모리 영역을 실제 주소보다 큰 가상 메모리 영역이고, 주소 변환 테이블과 실제 메모리가 존재하고, 이 가상 페이지와 메모리를 동일한 크기 또는 정해진 크기로 나누어서 주소 테이블에 의해서 매핑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주소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을 이용해서 페이지 교체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 필요한 페이지는 스왑 인하고 필요 없는 페이지 블락은 스왑 아웃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CPU가 또는 프로세서가 어떤 특정한 주소를 액세스, 가상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했는데 실제 메인 메모리에 해당 영역이 없을 때를 페이지 폴트로 하고, 이런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가상 메모리 작업이 멈춘 상태를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지 교체 전략과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블록을 스왑 아웃시키고 어떤 블록을 스왑 인시킬 거냐에 따라서 먼저 FIFO 방식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먼저 스왑됐던 것을 먼저 스왑 아웃시키는 방식, 그리고 페이지 블록에서 사용 이력이 가장 오래된 것을 빼는 방식, 스왑 아웃시키는 방식, 또는 사용 빈도가 가장 작은 것을 스왑 아웃시키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편화가 메모리 단편화가 있는데, 메모리 단편화는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인 형태로 할당되는 경우에 이러한 할당과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반복됨으로 해서 실제 메모리 사이즈는 존재하는데 할당할 수 없는 메모리 상태를 메모리 단편화라고 하고, 이런 실제 피지컬 메모리 말고 이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 단편화나 이 단편화에 대한 실패율이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내부 단편화나 외부 단편화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 외부 단편화는 이렇게 블록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이러한 공간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 내부 단편화는 할당은 됐으나 실제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4KB 블록으로 할당됐을 때 해당 프로세스는 2KB의 메모리만 사용한다면 50%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메모리 낭비라 보고 내부 단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 가상 메모리에서 동일한 크기 페이지로 나누고 주소 변환 및 대체하는 방식은 페이징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메모리 인트리빙의 사용 목적은, 메모리 인트리빙은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메모리에 대한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여러 모듈로 나누고 인접 주소를 할당하는 하여 동시 접근을 하도록 방법이다. 메모리 모듈을 여러 모듈로 나누고, 기존에는 여기에 한 주소 버스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여러 모듈을 나누고 인접 주소를 여기에다가 할당, 서로 다른 모듈의 인접 주소를 할당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여러 모듈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충돌, 버스 사이의 메모리 액세스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인트리빙의 사용 목적은 메모리 액세스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0주소 명령에 사용하는 특정한 기억 장치는, 명령어 형식에는 0주소 명령, OP코드가 있고, OP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는가
1, 2, 3. 뭐 오퍼랜드가 있을 때 오퍼랜드가 없이 OP 코드만 존재하는 방식이 0 주소이고 1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1개, 2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2개, 3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3개인 방식입니다. 0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없는 방식으로 스택 또는 푸시팝 연산할 때 사용되고 따로 주소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주소가 어디선가 지정된 주소가 있고 그 지정된 주소에서 주소값을 가져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 주소 명령은 주로 누상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명령어 처리이고 오퍼랜드 부가 한개 있는 방식이고 여기는 0 주소는 OP 코드만 존재하고 OP 코드 플러스 오퍼랜드 렌더가 있고 2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두개 있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연산 후 입력 자료가 있는 저장소에 결과값이 오버라이트 되기 때문에 입력자 자료가 소멸하는 명령어 형식입니다. 3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 부가 3 개이고 2 주소 명령과 다르게 연산 후에도 원래 자료는 파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0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없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푸시팝을 사용하는 스택 기억 장치에 사용하는 주소 명령어 방식입니다. 입출력 효율적인 입출력을 위하여 고속의 CPU와 저속의 입출력 장치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하여 높은 효율로 여러 작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스플은 중앙정치에 비해 입출력 장치의 처리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안된 방법으로 프린트 같은 스플링은 인쇄할 때 운영체제는 인쇄 데이터 버퍼에 그냥 저장해 버리고 프린터의 인쇄 진행 사항 또는 프린터의 메모리 가용 용량에 따라서 프린터 데이터가 제어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플링 방식은 여기 프린트를 할때 운영체제는 인쇄 데이터를 그냥 버퍼에 던져주기만 하면은 던져주고 운영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여기 저장된 데이터는 프린터나 입출력 장치의 성능에 따라서 인쇄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낮은 속도의 입출력 장치, 프린터와 같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인쇄할 데이터는 던져주고 CPU는 다른 일로 돌아가고 프린터 작업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프린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속도 차이에 대한 효율적인 작업 방식은 스플링입니다. 네. 병렬 입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병렬 입출력 방식은 데이터 전송에서 각 비트의 고유한 전선을 사용하여 동시에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컴퓨터에 메인보드가 있다 치고 여기에 PCI 슬롯이 있다 했을 때각 비트가 뭐 버스 형식이든 각 고유의 비트가 서로 연결돼서 8비트 버스를 이용하든 동시에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했을 때 되도록이면 단거리 전송에 사용하고 여러 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하기 때문에 고속 전송에 용이한 방식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렬 전송은 입출력 방식이 데이터가 한 비트만 있고 이 방식이 뭐 클럭에 따라 뭐 병렬도 클럭이 있긴 한데 클럭에 따라서 쭉
전송되는 방식이고, 이때 스타트와 스탑비트를 통해서 어떤 전송에 대한 블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입출력 방식은 1SM 바이트씩 병렬로 전송하는 방식이고, 고속 단거리에 이용된다. 각 데이터의 바이트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도록 시작 스타트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는 것은 직렬 전송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중 콘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콘솔은 디스플레이 모니터나 입력 장치 조합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시각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 콘솔은 여기 어떤 단말, 뭐 우리 같으면 노트북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시스템 있을 때, 여기에 메인 시스템에 포트를 연결해서 어떤 중요한 명령을 전송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메인보드에서 나오는 출력문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콘솔이라고 용어하며, 예전에는 주로 232 케이블을 썼는데, 요즘은 여기서도 RJ42 포트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유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콘솔 서버를 두어 가지고 콘솔 서버가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 콘솔 서버가 이렇게 연결돼서 노트북은 무선을 통해서 이 콘솔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러스 콘솔에 대한 설명은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동작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단말기. 여기서 말하면 이 단말을 뭐 콘솔이라고 부른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오퍼레이션 동작으로 틀린 것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마이크로 연산, CPU 제어기에서 발생한 한 신호가 전송되는 동안에 일어나는 CPU의 상태 변화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하나의 명령은 여러 개의 연산으로 수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가 인출되는 동작,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동작, 지정된 연산을 수행하는 동작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를 주소를 결정하는 동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